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닷가를 한 번에 옮겨놓은 실내 바다 낚시터에 갈 건데요. 죽상어도 있고, 랍스터도 있고, 광어, 우럭, 방어, 온갖 해산물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오늘 잡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물고기를 잡을까요? 뿅! 실내 바다 낚시터라고 써있네요. 뭐야. 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대박! 어머, 잠깐만, 사장님! 이 안에 네. 어떤 물고기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제일 많은 게 도다리, 우럭 이 정도 있고요. 또 요즘 철인 방어가 많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네. 제가 사장님께 낚시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한번 네. 낚시를 해서 맛있는 물고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은 네. 이게 낚싯대 손잡이에요. 네. 손잡이를 잡고 계시고 원하는데 캐스팅을 하세요. 네. 캐스팅하면 젖지가 저렇게 쓰죠? 아, 네. 물고기가 움직이거나 걸리면은 세게 탁! 오오오! 네, 이렇게 순간적인 스냅으로 네. 꽉! 낚아채시면 돼요, 입질하고. 일단은 저... 미끼 끼는 거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네네. 머리 쪽을 끼시면 돼요. 안에 끼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 어디다 해야 되나? 네, 하고 싶은데 던지시면 돼요. 이렇게? 네. 잠깐만요. 훗! 낚싯대 끝을 이렇게 내리시고, 찌다시죠? 네네네. 어디가! 나 떨려! 아, 조용해야 되죠?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 좀 움직였죠? 움직이는데? 좀 많이 움직였을 때 좀 기다렸다가 네. 1초, 2초, 3초 기다렸다가 어? 낚싯대 끝을 내리고 있다가 네. 들어가면 쭉 침밀하면 돼요. 네! 우럭인가? 우럭인데요. 네. 우와, 어머. 네, 가시가 있어요. 우와, 제가 처음, 어머! 제가 처음 잡은 우럭입니다. 어떡해. 우와! 저, 어떡해. 저 들어갑니다. 네. 안녕. 7번에 걸어가겠습니다. 우와! 오오! 야, 얘 크다, 얘 크다. 와! 대박. 어, 됐어, 됐어. 가자! 가자! 어떻게 오는 것 같아, 오는 것 같아. 어? 아, 지렁이만 먹고 없어졌어. 이게 쉬운 게 아니네. 낚싯대 잡으면 안 돼요? 아, 방어인데 앞에 타이 묶고 있는 애들 보이죠? 쟤네를 잡아야 돼. 그래야 내가 오늘 방어를 먹을 수 있다고. 헛! 인생의 첫 방어. 우와, 엄청 크지 않아요? 네. 키로수로 한 4kg에서 5kg 정도. 우와. 네, 중방어 정도 보시면 돼요. 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진짜 힘이 세가지고. 아! 엄마, 잠깐만. 엄마. 이 방어로 제가 회를 떠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영이에요. 첫 방어 화이팅! 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아! 엄마.
여기가 등살, 가운데가 뱃살. 자,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제가 잡은 방어입니다. 사장님이 보통 3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30분 만에 잡았다고 너무너무 신기하셨어요. 역시 해산물은 쏘양. 자, 일단 방어는 여기 위에 등살, 뱃살, 배꼽살, 도로살,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잡았던 우럭도 기념으로 놔뒀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가 잡은 방어의 맛은 어떨까? 일단 뱃살부터. 와우, 빛깔 죽음스. 특제 기름장 찍어서. 감동이다. 진짜 고소해요. 이럴 땐 술이 빠지면 안 되겠지. 짠! 오늘은 저도 한잔 할게요. 수영이의 첫 낚시를 위하여! 우와, 깔끔하다. 자, 이번에 본격적으로 도로살 한번 먹어볼게요. 도로살이 굉장히 하얘. 쌈장에다 찍어서. 와, 고소함의 끝이다. 거의 참기름이다. 너무 맛있어. 배꼽살. 배꼽살은 살짝 빨간 부분이 있네. 초장에 한번. 쇼. 되게 쫀득쫀득해. 등살은 약간 붉은 빛이 많이 돌아요. 짠. 본격적으로 김, 뱃살, 배추. 아, 말아가지고 기름장에 콕. 미친 맛이야. 아, 진짜 맛있다. 미쳤다. 우와, 이번엔 도로살. 이렇게 싸 먹어볼게요. 진짜, 어머, 생애 처음으로 잡은 우럭을 까먹고 있었어. 일단 우럭을 한번. 우럭. 내가 잡아서 그런가? 우럭이 이렇게 맛있었나? 이야, 진짜 맛있다. 방어?
사실 이 레몬은 안 뿌려도 되는데 있으니까 일단 비교를 위해서 안 뿌려도 될 만큼 굉장히 담백하고 비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쌈장. 대박. 야. 식감이 예술이야. 약간 등살은 약간 담백한 맛인 것 같아요. 일단 뭐에다 찍을까? 기름장. 인생의 맛이지. 미쳤다리. 야, 이게 직접 잡은 물고기의 느낌이 달라요. 평소에 방어를 먹었을 때랑 직접 잡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대박입니다, 진짜. 이래서 낚시하나 보다. 와. 방어가 이렇게 맛있었나? 뱃살 잘 찍어서. 아니야. 아, 명이나물 있다. 전 집에 가고 올게요. 명이나물. 아, 이렇게 취하는 것 같지? 아, 나 취했나 봐. 꺼내줘. 명이나물에 쌉니다. 돌돌돌돌. 아. 와, 진짜 개존맛탱이다.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 와. 야, 진짜 맛있다. 어마어마하다. 뭐야? 다 먹네. 아씨. 아, 세팅을 좀 더 할걸. 자, 일단 짠. 짠. 아.
야, 제가 지금까지 회를 정말 많이 먹었지만 역시 직접 잡아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역시 써요!